자, 요게 54-1번. 자, 계속 to, ing, to 부정사, 동명사, 요거 어느 거 쓸까, 어떻게 쓸까, 이런 거 배우고 있어.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은 서로 뒤에 쓰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그지? 자, 이쪽은 뭐 쓰는 거? 이런 동사 다음엔 뒤에 뭐 하는 것을 뭐 하다. 예를 들면, avoid, 피하다야. 그러면은, 날 만나는 걸 피하다 해보자. She avoids 날 만나는 것. Seeing me. 이래서 얘는 ing 쓴다. 자, 반면에, 그녀는 나를 만나는데 실패했다. 만나지 못했다. fail을 써보자. 얘는 어떻게 쓸까? fails to see me. 이렇게 써.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to를 쓰고, 여기 있는 것들은 뒤에 ing를 쓴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통 어느 게 더 많다고 그랬지? to 쓰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동명사를 외우라고 그랬고, 자, 1번 또 한번 잘 외워두세요. 자, 동사 다음에 뒤에 ing만 쓰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 mega, pass, cd, r, p, b, b, q. 요 첫 글자들로 그렇게 외우더라고 그랬고, 자, 그게 뭔지 한번 더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런 동사,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들이 겹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세 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 세 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내가 드는 거는 별도로 만들어 보세요. 4번에다가 내가 각각 하나하나만. 자, 만약에 deny다 그러면 거부하다야.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걸 거부했다. I denied tell the truth니까 얘 다음에 ing 쓰니까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되겠지. 자, 반면에 promise 보자. 나는 일찍 가기로 약속했다. I promised coming early to come early. To come early를 쓰는 거야. 얘는 to를 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 부분들 읽고 뜻, 요 부분들 읽고 뜻 말하세요. 자, 일단 읽는 거는 avoid, imagine, consider, suggest, deny, mind, postpone, risk 이렇게 읽고 뜻은 피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계속하다, 제안하다, 거부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즐기다,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이것을 위협을 무릅쓰다. 자, 반면에 이쪽 거 afford, fail, offer, agree, forget, plan, arrange, hope, promise, decide, learn, refuse, deserve, manage, tent. 뜻들도 뭐 할 여유가 있다, 하지 않다, 실패하다, 제공하다, 제안하다, 동의하다, 까먹다, 계획하다. 이거는 뭐 약속하다 정도. 바라다, 약속하다, 결정하다, 배우다, 거부하다, 뭐뭐 할 다 자격이 있다, deserved.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 you deserve to have a prize, to win a prize, 이렇게 되겠지. 가, manage, 간신히 뭐하다. 원래 관리하다 뜻도 있는데 간신히 뭐하다 이 말이야. 나는 간신히 시험에 통과했다면은 I managed to pass the test, 이렇게 써. tent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자,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이 문제에서 to를 쓸까, ing를 쓸까는 외우지 않고 하면은, 이거는 뭘 써야 될지 찍을 수밖에 없겠지. 자, 예를 들어서 8번 보자. I refused. 거부했다야. 대답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쓸까? to, 그렇지. I refused to answer. 자, 10을 볼게. Chris needed our help and we promised to do 쓰겠지. Promise to를 쓰니까. 11번 I don't mind 혼자 있는 것 싫지 않아, 꺼리지 않아. I don't mind being alone. 얘는 ing를 쓰지. 12 The wall was quite high and but I managed to climb over it. 간신히 건넜다 이 말이지. 자, 6번 자,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문제 4개 외워서 말해 보세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B번 가보면은 자, 동사가 몇 개가 있는데 remember, forget, stop, regret 이런 말들은 둘 다 쓰는 동사들이야. 어떤 것들은 네 개는 그 네 개가 뭐다? remember, forget, regret, stop. 자, stop이 밑에 있거나 어디 다른 데 있거나 그래. 이렇게 네 가지. 자, 이 네 개들은 뒤에 to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는데 뜻이 달라. 자,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일단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8번에는 요 네 가지, 이건 오는 미션이야. 요 네 가지를 두 개씩 예문을 들어보세요. 오늘은 하나만 예문을 하면 되고 나머지 한 개는 집에서.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래. 2를 쓰면은 이런 네 동사만이야. 이 네 동사만의 뒤에 2를 쓰면은 앞으로 할 미래에 할 일일 때는 뒤에 2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일, 이미 했던 일일 때는 ing를 쓰는 게 공통적인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 You remember doing something 이랬어. 그러면은 넌 기억하다인데 이미 했던 걸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Remember locking it 하면은 기억하다인데 잠궜던 거를 기억하다야. 반면에 이렇게 to를 쓴 거 없나? to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은 앞으로 할 일이랬지. 그래서 remember to do something 하면은 기억하다인데 그 뭔가를 할 거, 앞으로 할 거 이런 뜻이 되다. 여기는 remember to lock은 앞으로 잠글 거고 remember to buy는 앞으로 살 거 이렇게 되는 거야. forget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forget to를 쓰면 앞으로 할 일, forget ing를 쓰면 했던 거. 그래서 이미 했던 거냐 할 거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자, regret도 마찬가지야. regret saying은 후회하다인데 말했던 거를 후회하다. ing 쓰면 했던 거야. 했던 걸 후회하다. 이거는 가지 않았던 걸 후회하다지. 자, 반면에 이렇게 to를 썼어. 이렇게 to를 쓸 적에는 할 거, 뭐하게 돼서 아쉽다라고 regret이 조금 뜻이 바뀌어. 그래서 regret, 아쉽다.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런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아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to는 미래고 ing는 과거다. 그 다음에 자, 너희들도 딱 오면은 그 해야 될 거 바로 준비해라. 40분까지. 네. 자, stop도 to를 쓰면 뭐 이거를 하려고 멈춰 쓰는 거고 ing를 쓰면 이거 했던 거를 멈추는 거야. 그럼 담배 피는 걸 끊다 이러면 어떻게 쓸까? stop smoking이니까 stop to smoke일까? 자, 9번 말해 보세요. 담배 피는 것을 하면은 했던 걸 멈추니까 stop smoking이 되지. 그럼 stop to smoke 하면 어떤 뜻이 될까? 담배 피기 위에, 담배 피려고 멈춰 쓰다. 이런 뜻이 돼서 뜻이 달라져. 자,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go on 부분 봐볼게. go on 다음에도 이렇게 ing를 써. 이거는 뭐냐면은 뭘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계속 뭐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the present pause 잠깐 멈췄대. 그리고는 계속 얘기했다. 이렇게. We need change. We can't go on living like this.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go on ing는 계속 뭐 하다. 똑같은 거를 계속 뭐 하다. 이런 뜻으로서는 go on ing를 쓰고. 자, to를 썼어. After discussing the economy, 경제를 토의하고 the president went to talk about foreign policy. 외국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 이 말이지. 자, 이거랑 여기는 to를 썼고 여기는 ing 썼지. 어떻게 달라? ing를 쓰는 건 뭐야? 여태까지 말했던 거 했던 거를 계속하는 거. to를 쓰면 새로운 뭔가 다른 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go on ing나 go on to ing나 go on to 원형이나 계속 뭐 하던데 했던 거를 계속할 때는 이거고 그리고 뭐 다른 걸 얘기하다가 뭐 다른 거를 또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계속 뭘 했다 이럴 때는 go on to를 쓰는 거야. 자, 10번 go on ing와 go on to 설명을 하세요.
자, 관련된 문제들을 잠깐 봐볼게. 3번 봐볼게. 2에서. Once he fell into river. Fell into river. 이건 빠지다야. 한때 그는 강에 빠졌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한다야. 자, 그럼 뭐야? 그는 강에 빠질 걸 기억하는 거야? 빠졌던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한다? He remembers. Remembers? 어떻게 될까? 했던 거니까 ing 써야 되지, remember? Falling into a river. 이렇게 된다. 앞으로 빠질 거는 remembers to fall이고. 그 다음에 6번을 볼게. Her sister was born when she was 4. 그가 4살 때 시스터를 태어났는데 그는 이걸 기억한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는 기억한다. 시스터가 4살 때 태어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He remembers 태어난 거? 과거네?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니까 ing 써야지. 그래서 요걸 써야 되니까 요거는 be로 고치고 하면 be born인데 동명사 써야 되니까 being born이지. He remembers being born when he was four. 이렇게 쓰면 되는데 누가 태어난 거야? he가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앞에다 주어를 써줘야 되지? 동명사 ing나 to 부정사나 다 주어를 쓸수 있는데 동명사의 주어는 앞에다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써주면 돼. 그래서 뭐 I 같은 경우에는 me나 my, he는 his나 him을 쓰면 돼. 그러면 이런 명사일 때는 그거나 apostrophe s를 붙대. Her sister 아니면 her sisters, Tom, Toms, Jane, Janes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답은 he remembers her sister being born 하든지 her sisters being born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자, 좀 전에 11번 좀 전에 한 것들을 다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외워서. 그리고 remember 가지고 12번 현재 문장 하나, 과거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에 자, 보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쓰라네. Please remember to lock the door지. 나갈 때문 잠글 건데 잠궈야 할 거니까 미래니까 to를 써야 돼. 자, B번 볼게. He says we've met before. 전에 만났대. But I don't remember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 뭐야? 만났던 걸 기억 못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Meeting. 그렇지. D 볼게. When you see Steve, remember. Steve 보면 say hello가 안부 인사 전화라야. 안부 인사 뭐야? 만나게 되면 앞으로 안부 인사 해야 할 거니까 to say hello 이렇게 되겠지. 2번 볼게. The course I took wasn't very good. 자, 수업이 별로 안 좋았어. I don't regret. 후회하지 않아. 그것을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 그것을 수업을 들은 것을 이렇게 되겠지. Take a course 하면 수업 듣다는. 그래서 들은 건데 과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I don't regret taking the course. 이렇게 되겠지? Taking it. 이렇게 말씀드리겠네. 자, 그 다음에 D번 볼게. I now regret. 후회한다. 아쉽다. My job. 이것은 실수였다지. 뭐야? 내 일을 그만둔 거네. 과거네. 실수가. 그럼 그만뒀던 거는 과거니까. I regret. 뭐야? 그만둔 거니까. Quit. To quit, quitting. Quitting my job. 이렇게 되지. 옛날 얘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봐볼게. B번 봐볼게. I can't go on here anymore. I want a different job. 다른 일을 원한대. 난 여기서 더 이상 일하기가 싫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뭐야? 새롭게 뭘 계속하다야? 아니면 쭉한걸 계속한 거야? 그렇지. 쭉한 거를 계속할 수 없다니까 ing 써야겠지? I can't go on working here anymore. 이렇게 되겠지. D번 볼게. Food prices have gone up. 가격이 올랐다. 식료품. How are we going to manage? 어떻게 manage 이거를 감당할까? If prices gone 이것도 계속 오르는 거지? 그래서 gone
go on, going up 이렇게 되겠지. 가격이 오른 거니까 going up, 뭐 rising 이런 발음, 다른 말을 바꿔도 되고. 어, 이거 다까지 다 해버렸네? 문제가 다 돼버렸. 자, 그러면 설명 안 한 게 하나, 아, 좀 전에 말한 것들. 자, 문장 외워서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 자, 이런 동사들은 started raining 하고 started to rain 하고 둘 다 쓰는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 없어. 이런 거는 bother locking, bother to lock 뜻이 이거는 귀찮게 뭐하다 이런 말이야. 뭐하는데 신경 쓰다, 귀찮게 뭐하다. don't bother to lock, don't bother locking the door. 뭐 문 잠그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to를 쓰나 ing를 쓰나 뜻이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위에 네 개, 다섯 개 배웠네. remember, forget, stop, regret, go on. 이 다섯 개는 서로 다르다. 둘 다 쓸 수 있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맨 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들. 그렇게 했어. That's 여기까지.